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반 결정 절차 함께 보시면서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반은 국토교통장관 지도이사 지장 군수로 끝나는 반면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을 고시하게 되면 지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즉시 지용도면 작성하고 고시하게 되는데 만약 지장 군수가 이반한 도시군 계획설이라면 지장 군수가 지용도면 작성하고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한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역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날 그때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만큼은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용도 지역과 달리 단계별 집행계획을 결정 고시한 날부터 3월 이내 수립하고 수립하는 자는 이반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친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최근 3년 내 시행할 사업을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을 2단계 집행계획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하는 것과 사업 안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토지 소유권이 개인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건축물 건축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단계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행자와 실시 계획 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이반권자에게 행정청에게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경우는 공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지만 민간의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들이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주택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건축허가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행정처분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행정청이 하는 일체 행위를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행정처분에 따라 개개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처럼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행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받은 때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3단계 절차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 바로 수용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땅,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땅은 소용할 수 있다 없다.
예정지에 대해서만 강제 수용하는 것이지 주변 땅까지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주변 토지가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만들거나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기 위한 공간으로 필요하다면 일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그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부지에 대해서만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에 관한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는데 수용은 이반권자 하는 겁니다. 공사 다 끝났다고 준공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적이 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개통하면서 워낙 사업 진척이 더디다 보니 대통령께서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부산에 가야 된다 날짜를 못 박으신 적이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공사해서 그날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테이프 커팅하고 대통령이 혼자 타고 부산까지 내려갔다 오셨는데 그날이 공사 완료 공고일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경부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날 사용하는 것이지 공사 완료 공고일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기간은 언제까지이다?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가 사업 기간이 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언제까지? 공사 완료 공고하는 날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얼굴 보고 2주 같이 빠이빠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체계도 비슷하니 뭐 그냥 흐름도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내용 과정들에 대해 단계별로 쭉 보면 한번 참고해서 봐놓습니다. 대신 공법은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하는 게 더 좋으십니다. 내가 잘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예.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실력이 낮고 기본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응용력을 키워나가시는 차원에서 공부해 나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138페이지부터 다 나가십니다. 138페이지 보시게 되면 2단계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행자와 실시계획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관할 구역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누구?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차셨죠. 양가를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국가계획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특광시군의 의견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지사부터 광역도시계획까지 가로해놓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의견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도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죠.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정 시행자 찾으셨죠?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양가를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국가계획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두 줄 밑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 시행자 지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를 모두 보셨다고 하면 외의 자는 비행정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아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비행정청은 이반권자에게 시행자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토지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의 받아야 한다. 2분의 1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기업 보시면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비행정청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아 이반권자로부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학교 부지가 만약 3만 제곱미터에 해당되게 되면 그 3분의 2인 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민간인 시행자가 미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남의 토지에 대해서는 만 제곱미터이죠. 그 만 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가 만약 10명이라면 10명 중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 5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내가 세종시가 아닌 다른 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뭔가 사업하게 되면 이 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땅이라고 하면 시가의 절반밖에 내가 보상을 받질 못합니다. 대신 저 2만 제곱미터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민간이 이걸 취득할 때는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줍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땅에 뭔가 만들겠다고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해달라 뭔가 날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동의서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동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의서 써줬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의 땅이기 때문에 시행자 되고자 하는 자가 비싸게 구입해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민간인데 학교를 만들거나 또는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 만들겠다고 세종시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을 제안하게 되면 세종시장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실정에서는 종합병원 들어오면 땡큐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병원 만들겠다고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병원 만들고자 하는 자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에 뭔가 해보겠다고 동의서를 미리 쭉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해주는 분과 작성 안 해주는 분이 계시죠.
만약 작성해 주는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하면 이 땅에 대해서는 미리 소유권 취득할 필요 있다 없다. 이미 동의서 받아놨으니까. 대신 동의서 작성 안 해주신 분이 그 도시군 계획서 예정지에 땅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 대해서는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취득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싼 가격을 부른다 할지라도 사주는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남아있는 만 조메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서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토지의 가격이 그냥 시세가 100이라고 하면 그 반값에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의서 작성해달라고 뭔가 날라오게 되면 잘 따져 주셔야 됩니다. 알박기는 주택법에 나오는 이야기고 알박기는 주택법에 나오는 이야기고 주택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는 알박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택법 공부할 때 알박기 하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뭐 동의서 작성하는데 어떤 법령에 따르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게 되면 그 법에 있어서도 시행자 지정 요건이나 토지 수용과 관련된 요건을 각각 달리 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인 자는 당연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지만 비행정청의 경우는 뭐 받고 지정받은 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으며 공공에 해당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꼭 평생 살면서 한번 해보실 게 이겁니다. 이걸 꼭 한번 해보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과 관련되어 전문가가 되시겠다고 하면 쟤는 항상 잘 봐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한순간 인생 바뀌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간과 관련되어서만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141페이지에 제4절 실시계획 작성 인가입니다. 2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실시계획 작성하는 자는 바로 시행자 작성하겠죠. 그리고 2번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가로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제외한다.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의 인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인가권자는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우리 계속 함께 하시는 게 이반권자는 시장 군수로 끝나는 게 이반권자이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대도시장으로 끝나야 되죠. 실시 계획을 시행자 작성했다면 결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제외한다. 자신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계획서 제출하고 인가 받을 일은 없죠. 회사의 사장님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기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인가 받습니까? 계획 작성하면 끝나버립니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라면 따로 인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과서 3번 인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보실 수 있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의견 청취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143페이지 3. 의견 청취 차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일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래봤자 다음 주까지만 안 할 뿐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의견 청취 제도를 각각 두게 됩니다. 여기 주민 의견 청취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 의견 청취는 우리 공법에서는 총 세 군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딱 두 군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게 되는데 저 주민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게 우린 두 가지 중에 이미 하나 보셨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해 나가실 텐데 아직 다음 주에 하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지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종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두 개 빼곤 다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무슨 계획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다 주민 의견 청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실시하는 게 몇 개? 세 개입니다. 공법에서는 총 다섯 개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공청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람 절차라 했는데 이 공람 절차는 공고 열람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열람하게 되면 대부분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30일 이상짜리가 딱 3개만 존재합니다. 이 3개 계속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및주관정비법에는 정비계획 위반할 때 30일 이상 열람하게 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주민 공람 절차로 30일 이상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공람 절차로 30일 이상의 공람 기간을 두게 됩니다. 다만 도시및주관정비법에 나오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수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가서 해나가시고 지금은 딱 세 군데 뺀 주민 공람 절차 열람 기간은 죄다 며칠이다? 14일 이상입니다. 공청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모여 수업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의견 교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공청회인데 이 공청회도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첫 번째부터 계속 했던 건데요. 까먹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실시 계획이란 말 쓰더라도 그 계획에 있어서는 무조건 주민 의견 청취 두게 됩니다. 다만 공청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 개최하는 것 기억나십니다. 그걸 뺀 나머지 각종 계획이라고 하면 공청회가 아닌 공고 열람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비법이 아닌 다른 개별 계획에 있어서의 열람 기간은 항상 며칠 14일 이상으로 계속 반복해 보십니다. 그래서 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도 당연히 주민 공람 절차 거치고 실시 계획 인가되었다면 이를 널리 고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예로 해결해 주시는 걸로 대신해 주십니다. 모든 열람 절차 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걸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주민 공람 절차 있다 없다. 단계 집행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도 나간 만큼 얘는 하나 봐주시고 다음 주에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제도를 정리해 나갈 때 나머지 하나를 함께 정리합니다.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다 안 본다.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이걸까지 다 언제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가역 4번 보게 되면 인가 조건과 관련되어 이 조건부 인가 찾으셨죠? 그냥 조건부 인가라는 말을 확인하시고 3번 이행 담보로서 동그란 1번 이행 보증금입니다. 이행 보증금은 공공은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 보증금은 누구만? 민간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란 1번 이행 보증금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반틀의 설치 등이 위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관한 내용은 무시해버리시고 박스 바로 밑에 단서 찾으셨죠.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기업 국가 지방 자산체 니은 공기업 디귿 지방공사. 그래서 기업부터 디귿까지가 바로 공공입니다. 그러면 공공을 제외한 남는 자는 민간입니다. 이행 보증금은 항상 누구만? 민간만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공공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아닙니다. 그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민간에만 적용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나머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실시계 고시 효과 있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 찾으셨죠? 148페이지 봐주십니다. 148페이지 3 공사 완료 공고 찾으셨죠? 동그란 1번입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준공검사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 인정되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해야 한다. 공사완료 공고 줄쳐뒀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공사 마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관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경우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해야 한다. 공사완료 공고 줄쳐주십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공사완료 공고는 일반권자하는 것이다. 결정권자하는 것이다. 대도시장을 끝난다면 결정권자입니다. 공사완료 공고는 누가?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그리고 결정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는 것을 1단계로 하셨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2단계는 시행자, 위반권자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3단계에 수용성을 하는 자는 위반권자 하는 것이고요. 그 공사 모두 완료되었을 때 공사 완료 공고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위반권자 결정권자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잡히시게 되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광정비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개발법과 정비법을 함께 공부해버리게 되면 절차는 비슷한데 불구하고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 표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해서 공법에서 과락이 나옵니다.
과락 피하시려고 하면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를 모두 숙지한 이후에 공부해 나가는 것이지 개발법, 도정법을 동시에 공부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붙고 나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공부해서 한 60점 정도까지 맞게 하는 게 제 목표이고 저 80점 기대 안 합니다. 근데 간혹 이상한 분들이 수업 들으시고 저보고 90점 나왔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알아서 혼자 잘하신 거죠. 그런 분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일단 60점을 목표로 해서 공법은 공부해 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제6절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란 말이 있는데 무료열람, 서류송달, 분할시행 얘는 문제 풀이에 나갈 때 정리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해주실 것이 바로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용, 사용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것이 2번과 3번입니다. 2번, 3번은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십니다. 우선 양가를 1번입니다. 수용, 사용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국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기억입니다. 토지 등 끝에 물건 그리고 니어버립니다.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 외 권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방식은 무엇이다? 수용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게 된다면 그것 정비사업이죠. 그걸 개인이 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는 사익사업이고 이익사익사업은 규모가 크다 작다. 규모 작습니다. 반면 공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 큰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땅의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사업이고 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어떤 면적 미만이라고 하면 그때는 소규모 사익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환지 방식은 보통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건설 지역 세종시는 남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 중부권과 북부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중부권에 한참 산 밀어버리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 건설 지역에서 조치원 가는 구도로 그리고 새로 도로 하나 뚫려 있는데 그 도로가 우리 세종시에는 남북의 중심 교통망입니다. 그러면 이 큰 도로가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 큰 도로 주변에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땅을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중요한 도로 교통망 축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투자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나는 금강 주변이 자연 경관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땅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한가운데 투자하겠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언제 풀릴 예정이라면 괜찮지만 전혀 풀릴 가능성이 없는 곳에 투자했다가는 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토지 경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사도 중에 개발 가능한 경사도와 개발 못하는 경사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천만이 거주하다 보니 경사도 30까지도 개발합니다. 대신 일반 도시의 경우는 경사도 15도 이상이라면 개발 절대 못합니다. 우리 세종시도 아마 15도 또는 10도 정도로 경사도를 제한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오다 보면 도로 서울에서 세종 건설 여기 학원 오려고 하면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고속도로 내면서 땅을 깎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경사도가 한 60도 정도 돼 보이는데 이곳에 플랜카드로 이 땅 팔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옆에 땅이라 해서 좋다고 사시면 안 되십니다. 그건 절대 개발 못합니다.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도로가 가치 있는 도로이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는 그 주변 땅이 맹지입니다. 절대 개발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플랜카드에 현혹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아마 100년 지나도 그냥 그 자리입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교통망이 확보되게 되면 그 교통망 예정지 기준으로 토지를 투자하셔야지 가치 있는 투자하시는 것이지 엉뚱한 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금 중부권을 개발하고 만약 대전 반성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이나 또는 지하철망이 뚫리게 된다고 하면 금남면 쪽에 개발 제한 구역이 일부 해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기억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남면에 뭐 리 같은 경우가 뭐 리라고 끝나는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곳이 세종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충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의 중심, 뭐 상권이 하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되게 됩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됐습니다. 나중에 또 어느 동네인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만약 이런 중부권이나 또는 금남 일대 개발 사업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개발 예정지는 5년, 10년 전에 논밭인데 그 논밭에 여러 필지의 농경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하면서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네모 반듯하게 조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 한 필지의 농지를 네모 반듯하게 정비한 대지로 토지를 교환해주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환지 방식은 토지를 교환한다. 그런 사업 시행 방식을 말하는데 얘는 수용 방식과 달리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 그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환지 방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환권 방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환권 방식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 시행 방식인데 저 환권 방식을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공용 환권 방식은 권리 교환의 준말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세종시는 계획 도시인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또는 천안 같은 경우는 재래 도시이거든요. 오래된 도시의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 15평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저 아파트 대신해서 정비사업 끝나고 만들어지는 30평 아파트에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다 끝나게 되면 30평 아파트를 실제 15평 아파트 소유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저 15평 아파트의 소유권이 정비사업 도중에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계속 바뀌는 사업 방식이라 해서 이를 공용 환권 방식 그것을 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환권 방식이 각각 등장하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수용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정비사업은 공용환권 방식으로 각각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보상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 권리 관계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임차권 등의 제한 물권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러한 제한 물권과 그리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임차권 등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모두 소유권 외 권리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들도 뭐 받을 수 있다?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하다 보면 임차인에게 이주비란 말과 그리고 이사비용을 세대당 최대 2,500만 원씩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내가 정비사업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면 그 임차인이 없어지는 게 정비사업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가 임차인인 상태라고 하면 정비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하셔야 되죠. 돈 나오는데. 하긴 세종시는 재개발하려고 하면 앞으로 한 20, 30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수용 사용 대상에 있어서는 소유권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소유권 외 권리 관계도 보상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일시 사용 차셨죠.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군 개설에 인접한 동을 해 놓습니다.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 사용 추천합니다. 인접한이란 말 보게 되면 수용 못합니다. 오직 뭐만? 사용만. 도시군 개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하지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도시군 개설 부지와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인접한 토지는 오직 뭐만? 일시 사용만. 그리고 양과 3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그리고 1번 그냥 보십니다.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러면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지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하거나 공지법으로 약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국토계획법인데 이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고 그 규정 없을 때만 공지법 준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용 사용에 관해 함께 보시는데 토지의 강제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은 토지보상법 또는 공지법이고요. 토지 수용과 관련된 특별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6개 법률 중에 4개 법률이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도정법, 그리고 주택법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각각 다루고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거 보셨습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지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토지보상법, 공지법을 준용한다고 하면 이 공지법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국토계획법의 토지수용 규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달랑 두 개입니다. 저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다고 연락 왔는데 그 토지 수용 규정이 우리가 방금 보셨던 토지보상법, 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한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크고요.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 법률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보상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이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에 공익사업으로 70여 개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세리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분이 골프에 1등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골프장 만드는 것도 공익사업으로 인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때 홍천에 땅을 구입하셔서 골프장 만들고자 했다가 이상한 새 두 마리가 잠깐 앉아가다 보니 지금도 공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 광풍 한번 걸고 이게 골프장이 너무 토지 수용하는 공익사업 인정하기는 좀 뭐하다 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골프장을 빼버렸거든요. 그때 막차 타신 분이 그분입니다. 요즘은 골프장 만든다고 개인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공치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70개 사업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을 따로 두면서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30분 아니면 35분 정도가 될 겁니다. 2번 찾으셨죠? 사업 인정 고시 의제란 말 찾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력 공치법이라 하겠습니다. 그 공치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시계 고시한 때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실시계 인가 고시하면 실시계 고시하게 되면 저 실시계 고시한 것을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법률 용어로서 본다란 말이 민법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관계로 구분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사실관계와 관련되어서는 추정이란 말과 간주란 말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고로 장기간 연락 두절인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주변인들이 그 사람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 추정이 됩니다. 그런 연락 두절인 분에 대해 상속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법원에 실종고선고를 신청하고 법원 판사가 실종 선고를 해주게 된다면 그 주변 이해관계인만이 아니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실종된 것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때는 사망의 개연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간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사법농단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사법부의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냥 법률 개념상에 있어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입니다. 그자마저
실종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사망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을 본다? 간주. 다만 저 실종 선고 전 상태라고 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과 간주에 있어서는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른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길 성년과 미성년에 있어서는 법률로 결정하게 되는데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성년이죠. 다만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관계에 있어서는 성년과 동등한 행위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년 미성년은 사실 문제입니까? 법적 문제입니까? 법적 문제입니다. 그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결혼하면 성년인 것으로 취급해준다. 그러한 것이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법에는 다 법적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저 실시계획이 고시되었다고 하면 공지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나는 사업 인정 신청해본 적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절차만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실시계획 인가해달라 신청하고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 내가 신청해본 적도 없는 공지법에 의한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 했었습니다. 저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로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게 되는데 내가 장관 상대에서 공익사업 인정받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장관을 포함한 시도지사, 대도시장 상대에서 실시계획 인가받는 것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가끔 세종시장 만나면 이번 6월 달에 당선되었던 것이 내 덕분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한마디씩 해줄 수 있죠. 내가 도와줬건 말았건 관계없이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도시장이나 시도지사 상대할 수 있는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만 상대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시식에 인가 고시되었을 때 공지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자를 도와주는 규정이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행자 입장에서는 도시군 개설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길 겁니다. 어느 게 더 편하다? 실시계획 고시 받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실시계획 고시 한때 그 이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2단계 마지막 절차였죠. 저 2단계 마지막 절차를 거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바로 뭐한다? 수용한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의제와 관련되어 실시계획 고시한 때 공지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지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5.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대해서는 안 볼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잠깐 하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넘기시다 보면 155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재 권리구제입니다. 얘가 한 30분이면 하실 수 있거든요. 쉬었다 하십니다.